곡이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곡에서 주제는 엑소 2014라는데 더 자세히 레이가 이 노래 일단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사랑 받아서 너무 많이 저한테 관심을 해줘서 그래서 다시 힘내서 이 곡 썼어요. 이거 쓸 때부터는 내가 생각했어요. 이 노래가 엑소 불렀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가 우리 2014년 모든 일에 대해 얘기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천희 씨가 또 우리 자고 씨와서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기쁘고요. 제가 단체방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든요. 오늘 누구 시간 되는지 한번 자고 씨라고 와주래요. 천희 씨 어때? 반가요. 반가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데모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랩 메이킹은 우리 천희 씨. 그럼 중국어는 우리 타오 씨는 할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항상에 대해 뭐 천희 씨 좀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들으신 방금 약속이라는 곡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제목이 있어요. 엑소 2014라는 부제목이 있는데 슬픈 거 아닌데요? 네. 2014년도에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저희 분에 놓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어서 정말 여러분들께 보답하고 싶어서 이번 엑소 2014라는 노래를 만들었고요. 네, 절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저희 정말 감사한 마음을 대답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냥 지금처럼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막 많이 눈물 멤버들도 막 울었었고 여러분들도 눈물을 보이시고 하지만 다음에는 제가 우는 노래 말고 다시 웃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웃자고요. 웃어야 오래 살고. 네. 장수상을 지금 홍보하시고 사랑한다면 장수하세요. 이어서 오늘 마지막 콘서트인데 차별이가 차별이가 소감을 듣고 싶네요. 오 정말 뭐야 내일 또 할 것 같아요. 왠지 마지막 하지가 않은데 아쉽네요. 하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 뭐 또 자주 만날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진 마시고 재밌었죠?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KLM 약속대들도 주다 하트 포에버 평생 영원히 월성으로 써있잖아. 영원히 함께 하자고요. 사랑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의외가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좋으셨죠? 네! 저희가 또 마지막이 아니니까 저희가 또 컴백도 남았고 많은 것들이 남았어요. 저희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네! 아직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아직 멀었습니다. 쉬어가지고 저희는 아직
안 보여드린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항상 심각하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제도 저렇게 이렇게 진짜 항상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스! 아, 저희도 너무 엑소의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요. 저희도 엑소의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학생도 있고 직원으로 사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 가고 있는 사람인데 네, 같이 여기서 모여서 우리 콘서트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의 엑소에어 보면은 내가 되게 많이 감상하는 거는 뭐냐면 다들도 힘들고 지신데 그래도 우리한테 힘내주고 우리 위해서 생각해주고 우리 위해서 관심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는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첸시 쓰는 가사대로 너의 웃는 거 지키고 싶어서 약속을 내려가고 하고 싶어요. 목소리 노래가 눈물로 안 돼. 내가 옛날에 팬분들한테 약속 한 번 했어요. 저는 팬들한테 약속 한 번 했어요. 그냥 다시 안 울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내가 누구 여기서 뚱 돌려도 절대 안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울지 말고 찬현씨 말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행복하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지내요. 우리가 여러분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엑소 가던 곳에 엑소웨어 있는 곳에서 무대를 위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지금까지 무대 엑소 멤버로서 정말 멤버들이랑 함께 팬들이랑 함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런 거 봤으면 아 조용해. 멤버들이 연습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숙소에서 놀고 하우가 이번에 콘서트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아쉽게도 부상으로 인해서 저희 콘서트를 같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멤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엑셀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타워 올라와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희 멤버들도 정말 감동했고 엑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타워는 항상 어느 위치에 있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가볍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차례네요. 아, 그 전까지 정말 네 아 너무 검은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긴 해도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희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이제 곧 뭐라고요? 저희가 뭐 뭐예요? 저희가 곧 뭐라고요? 컴백! 저희가 곧 컴백입니다. 저희는 이미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무대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필 재밌게 오죠? 아, 전화는 전화 애기가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네. 또 그 콜리베이를 좀 풀면은 자기야 전화해라. 아. 자기야 전화해. 그렇지만 숨은 콜리베이. 네, 잘하네.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되시죠 여러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또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또 다시 새로운 모습의 엑소를 또 만나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한창 네. 엑소가? 설마 엑소가 저 엑소야? 저 우리 엑소 맞아?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콘서트도 정말 잘 지켜주시는 엑소엘 여러분들 보니까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컴백 때 난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1회 추가해서 5회 공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걸 잊지 않고 천천히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